이제 맛있게 저녁 드시고요.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다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재영도 같이 입수시키자 그냥. 효준 빨리빨리 좋은 계획 있어 우리한테. 비범 입수시키자고. 입수시키자. 우리들 하긴 할 건데 비범까지 같이 껴. 네가 재영을 모는 거야. 아 야 그냥 입수 그렇지 하면서 대표님 전화해서 비범 걸리겠다 입수. 여보세요? 대표님 저 부탁드릴 거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야, 멤버 중에 한 명 얘기하라고 할 거예요 저희가. 그럼 그냥 비범이라고 얘기해주시면 돼요. 비범 이렇게. 비범? 네 그냥 비범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돼요.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재영도 같이 입수시키자 그냥. 원래 같이 해요. 싫은데? 내가 왜? 아 형 마청이고 하니까. 내가 왜? 싫은데? 마청 라인으로서 형이 맞아. 대표를 해줘. 싫은데? 아 이유가 있어야지. 아 그럼 이게, 그러면 게임 한 번 더 해요. 아니 난 싫어 솔직히. 에이 게임 한 번 더 해요. 게임 한 번. 아 대신 형이 질문할 수 있는 게 해줄게. 형이 해줘. 진짜? 네. 너 질문하는 거 할 거야? 질문은 대표님한테 하자. 형 질문 빨리 정해요. 우리 두루뭉실한 걸로 해줘. 두루뭉실한 거? 요새 가장 말을 잘 듣는 멤버. 어 이런 거 괜찮다. 요새 가장 말을 잘 듣는 멤버. 오케이. 이거 뭔가 오케이. 이태일이랑 나랑 갔다 와서 막 싸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말 잘 듣는 멤버. 너 있었잖아 우리 갔다 오기 전에. 난 그러니까 내가 있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갔다 오는 시간에 너희끼리 짰어. 안 짰어. 나 지금 왔어. 어차피 나잖아. 빨리 해 그냥. 야 나 빨리 하고 밥 먹자 그럼. 대표님이 이름 얘기하면 뭐 나 안 해. 짠 거지 이런 말 없이 그냥 무조건 굴복이야. 다 인정하고 해. 알았어. 나는 그런 거 없어.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짠 거 같이 왔네요? 아니야. 오랜만이다. 대표님. 아, 이게 아닌데? 너 어디야? 저 어? 리얼 찍고 있는데요. 짰어. 안 짰어. 진짜 안 짰어. 네. 나 안 짰어. 저희 뭐 물어볼 거 있어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해당되는 거 같은 멤버를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사기 치는 거 같아. 사기 치는 거 같아. 사기 쳐요. 사기 치는 거 같아. 아, 진짜. 대표님. 어? 제가 질문 한 개 드릴 건데요. 저희 블라비 7명 중에 가장 요즘 말을 잘 듣는 멤버는 누구인지 제가 3위라고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우와. 할게요. 말을 잘 듣는 멤버? 진짜 아니지? 진짜로? 결정하셨어요? 어. 3 2 1 진짜 짜증나 지금. 이제 얘기해야 돼. 이제 얘기해야 돼. 효준 빨리 좋은 계획 있어 우리한테. 아니 아까 비원 형이 너 이따 입수해 이러는 거 같다. 너무 얄미워가지고 입수시키자. 비원까지 같이 껴. 대표님 저 부탁드릴 거 있어 전화드렸어요. 야, 멤버 중에 한 명 얘기하라고 할 거예요 저희가. 그럼 그냥 비범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비범 이렇게. 일단 갔다 와. 아니 너네 솔직히 말해서 피오 넣고 싶지 않아? 아, 형 얘기해봐. 피오까지 넣는 거 어때? 그건 오케이. 좋다. 그럼 피오를 걸리게 하자. 뭐 할 거 어디 있어? 야, 아까 그 질문을 한 명 더 하자고 한 다음에 짜고 피오 얘기하라고 하면 되잖아. 누구한테 전화한, 전화할 사람한테? 앉아보세요, 빨리. 이태일. 네. 너 무슨 뭐 작당 뭐임. 피오랑 치고 오잖아. 이미 짜놨다고. 그러면 태일이랑 비범이랑 가잖아. 내가. 아, 그때 네가. 내가 비범이랑 빠뜨리자고. 진짜 오늘 한번 피오 한번 빠뜨려보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리얼티 촬영 중이거든요 지금. 미션 하나만 해줄 수 있어 미션.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전화 한 번 더 해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가 지금 뭐 짜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따가 전화해서 뭐 물어보면 그냥 비범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알았어. 그렇게 하고 끊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화했을 때 질문하면 답을 PO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만하면 돼? 그러면 대표님은 대표님 원하시는 PO의 얼음장 같은 입수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얼음장 같은 입수 장면은 뭐야?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나 하나. 예. 아,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파이팅! 파이팅! 연기하고 이런 거 진짜 짜증나 지금. 일단 밥 먹자. 지훈이 속이는 거 쉽네.
지현아 형 쫙 하고 형이랑 같이 야 중요한 거 뭔지, 뭔지 알아? 자기 아까 난 그런 거 없어 진짜 진짜 뭐 나 안 해 짠 것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불복이야 다 인정하고 해 알았어 야, 나는 형은.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어 진짜 진짜 나 그런 거 없어 나 그런 거 없잖아 어 아무도 안 하잖아 그럼 밥 먹고 입수할게요 밥 먹자 아, 나 몰래 카메라 한 거야 나도 짠 거야 나 잘할게 희현 씨 여기 소감 한 번 해주세요 네 완전 깜빡 속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 그냥 뭐 이런 설계는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서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설계라고 하고 싶고요 피오는 뭐 평소에 자기가 몰카를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오늘 이렇게 설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전 제가 눈치가 되게 빠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제가 눈치가 되게 빠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느낀 거는 전 그냥 바보일 뿐이었어요 그 앞에서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대표님이 입수하라고 괜히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가 한 거 몰랐지 그때까지 그때까지 몰랐고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서 웃을 때 싸하게 나를 보면서 웃을 때 그랬을 때 다 우리가 좀 치밀하게 짜놨어 그 전에 그게 진짜 웃겼어요 피오가 다 아무 없이 하는 거지 아무 없이 하는 거지 하는데 난 안 그래 했단 말이에요 난 절대 안 그래 했단 말이에요 두 동자네 왜 형 나보고 나보고 비범이 형 같이 정기자였고 피오야 상품으로 와 안겨 같이 입사하자 우리 망두고 우리 망두고 오늘 수고해준 나에게 한마디 등신아 넌 눈치가 빠른 것도 아니고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넌 그냥 바보일 뿐이야 동글동글하게 생긴 원숭이 닮은 그냥 바보일 뿐이었어